우리가 지난주에까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23편이 말하는 게 뭐냐?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자. 잘 따라가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길이에요. 주님을 잘 따라가면, 주님이 가자는 대로 잘 따라가면 복을 받는데, 힘들다고 빠지고 내 생각대로 저 길이 옳다고 가면 양은 금방 지쳐요. 그러면 양이 지치기만을 기다리며 뒤따라오는 맹수한테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잘 되는 길은 주님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 따라가면 복이 된다예요. 그럼 어떤 복을 받냐? 지난주부터 살펴봤죠.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어떤 복을 받냐? 1절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단 한마디로 요약이 된다고 그랬죠? 뭐예요? 여호와를 따라가면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그 복의 모든 한 문장의 표현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반대말로 하면 가득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바꾸면 가득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요, 모든 내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가득함.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보면 가끔 우리 신자들의 삶이 그래도 부족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득 채워준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삶은 표정 한 번씩 들어 올리시고 왜 우리의 삶은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사실은 우리가 뭔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려면요, 선행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비워야 돼요. 엠티 상태로 만들어야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거든요. 어떤 거린이 구걸을 할때밥좀 주세요 했는데 자기가 아까워서 쌓아뒀던 밥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거기가 곰팡이가 서럽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부어준다고 해도 많이 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준다 한들 똑같이 곰팡이가 슬어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가득 채운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비우는 전제가 먼저 선 작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주께서 은혜와 기쁨과 말씀과 사랑과 복을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 따라가면 뭐가 있다고요? 부족하지 않은 가득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복 받는다가 시편 23편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게 우리 신자들의 삶을 단 한마디로 표현해내는 문장이기도 하고,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복 받게 될줄 믿습니다. 내년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과연 그럼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자는요, 길도 잘 알고 체력도 좋아요. 근데 양은요, 양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양은 이 털도 많고 몸이 비대해가지고요, 특별히 열이 많은 짐승이라 광야 같은 뜨거운데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띠약볕을 써면은 지쳐버려요. 문제는 이제 양에게 있어요. 자,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지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체력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순종하는 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힘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할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질 때 있단 말이죠. 주님이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필 거예요. 주께서 제일 잘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잘하시는 거.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채찍의 하나님, 잘못하면 다 죽여,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을 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뭐든 하든 다 용서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요? 여러분이 지쳐서 양 쓰러지면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들고 있던 몽둥이를 가지고 막 두들겨 패서 일어나! 이렇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심판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에 아주 둔감하세요. 참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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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으세요. 노아에게 홍수를 일으키겠다고 했는데도 또 참는다니까요. 120년간 방주 만들려고 했어요. 왜요? 120년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다 만들고도 또 일주일 기다려요. 왜요? 가서 제발 일주일 동안을 외치라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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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안 땅 그냥 진멸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저 땅 주겠다고 했는데 400년 기다리라 하래요. 왜요? 아직 그들의 죄가 차지 않았어. 너 좀 기다려. 우리는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넘어서 다 죽이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천만해요. 이미 그들의 죄가 있을 때부터 참으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더 참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심판에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잘하는 건 뭘까요? 제일 잘하시는 거. 살리는 거. 생명 넣는 거. 하나님 천지 만들 때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뭐라 그래요? 좋았다라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영혼 놓고 사람 살리고 영혼 생명 이렇게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그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한 명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네. 한 명이. 이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해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살아나는 거를 하나님은 영혼 하나가 살아나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믿다가 쓰러져요, 지쳐요, 낙심해요. 하나님께서 잘됐다 이놈 자식, 내가 네 쓰러질 때만 기다렸어? 막 두드려 팰까요? 아니면 힘들지 하고 막 우리를 살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애쓰실까요? 아니 어떤 분들은 막 겁내세요. 하나님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를 밟을 것 같은가 봐요. 마음 놓고 죄지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쳐 낙심할 때 제발 귀에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우리를 살리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전에 연예인이었던 이동건 씨가 그 여자친구가 있을 때 기자 그렇게 질문했어요. 여자친구가 참 아름다운데 여자친구를 꽃에 비유한다면 어떤 꽃일까요? 그랬더니 그 남자 탤런트가 그렇게 했어요. 감히 꽃다이가.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어떤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야, 나는 무슨 꽃이야?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랬죠. 감히 넣다이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히 넣다이가 이렇게 할까요? 감히 꽃다이가, 돈다이가, 명예다이가, 세상다이가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감히 우리하고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감히 돈다이가, 감히 권력다이가 이 사랑하는 내 한 영혼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영혼이 지쳐있어요. 포기하고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일이라니까요. 가지고 소생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살린대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하필 다윗은 여기서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서 그럴까요? 그러면 양에게도 영혼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 뜻이 아니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할 때는 내 영혼아 찬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에 우리가 그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 영혼이 찬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에서는 영혼과 몸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영혼과 육이 분리됐다고 생각하는 개념은 헬라적인 철학이에요. 히브리 사고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서 혼이나 영혼이나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네페쉬입니다. 네페쉬인데 뜻이 아주 높지만 기본적인 이 네페쉬의 뜻은요 숨이에요. 숨.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 생명이 되었다를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니까 그러니까 흙덩어리에서 영혼을 넣으니까 그냥 드디어 영혼이 들어왔네 그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적인 표현은 영혼이 들어갔다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활력을, 사람을 살리는 기운을, 하나님의 기운을 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표현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이 살아있는 네페쉬. 그러니까 이 네페쉬 영혼은 영혼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아라는 뜻이에요. 자아. 자기 스스로의 나.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는 표현은 나 자아가 내가 주를 찬양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은 좀 더 명확합니다.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할 때 생기 네페쉬를 확 불어넣으셨잖아요. 근데 그때만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쳐가지고 쓰러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페쉬를 확 불어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면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그 능력이 차겠어요. 원래 창조의 몸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우리 안에는 부족하잖아요.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감에 따라서 우리 안에 뭐 종기가 생기고 종양이 생기고 아픈 데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 원래 창조의 몸으로 변화를, 원래 하나님 처음 숨결 넣을 때 완전한 몸으로 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키신단 말은요, 원래 가졌던 그 완전한 상태의 건강한 몸, 건강한 영혼, 깨끗한 상태로 주님이 돌리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칠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의 인도함을 받을 때, 자, 지쳐요? 안 지쳐요? 자, 우리가 주님께서 따라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라고. 근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쉬울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길을 갈 때 광야길의 한낮의 뛰약별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제가 케냐에 있을 때요, 그때 이제 뭐 클리닉을 좀 짓는다고 나가서 일을 했거든요. 아프리카가 이런 막 덥거나 습하거나 막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팬티 입고 돌아다니면 얼어 죽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새벽에 출근할 땐 다 파카 입고 출근해요. 케냐 나이로비가 해발 2000m가 넘어요. 아주 추운 데예요. 새벽에는 아주 추워요. 낮에는요 엄청 덥습니다. 근데 덥다는 표현이 반팔 입는 것보다는 긴팔 입는 게 시원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건조해요. 건조한 대신에 햇살이 아주 강력한 거예요. 제가 그때 20대 중반에 갔으니까 훨씬 지금보다 젊었을 때잖아요. 활력이 넘칠 때입니다. 선글라스 하나 끼고요. 막 일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럴 때예요. 하여간 바람 소리 날 때니까 슉슉슉슉. 근데요, 나가가지고 아침에 한 몇 시간 그러고 있었더니요, 밤에 돌아와가지고 껍질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밤에 막 감자팩하고 오이팩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뜨겁다고요. 근데 양은 보세요. 털이 많죠. 열이 많은 짐승이에요. 그 양이 광야길 두 시간 가본다고 생각하세요.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그 양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목자가 그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양이 지쳐가고 있고 힘들어하는 거 목자가 잘 안다고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면 주님이 다 알아요. 목자가 막 5시간씩 강행군 안 해요. 2시간 가면 아이고 우리 양이 지칠 때가 됐구나 하고 쉰다고요. 그늘에서. 만약에라도 혹시 탈진한 양이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는, 목자가 소생시키는 거예요. 양이 탈진하면 목자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양을 데려다가 우선 그늘에 눕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을 먹여요. 그리고 세 번째 목자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온몸 마사지를 해줍니다. 양 온몸 마사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칠 때마다 주님께 쓴 말씀과 은혜와 복으로 영혼의 샤워 마사지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힘듦이 쫙 피곤함이 싹 풀릴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게 느껴지셔야 돼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고 여러분의 몸을 만지고 피곤해 싹 풀리고 밤에 돌아와가지고 샤워하면서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앉아계실 때 뭐 하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물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나를 탁 마사지 해준 걸 느끼게 해주세요. 그 영혼이 쫙 마사지가 나면서 육체가 풀리고 마음이 풀리고 싹. 양이 지치면 목자가 될 때가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두 마리가 한 명 한 마리만 지치겠어요? 두 마리, 세 마리 지쳐도 다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목자는 선한 목자시니까. 대충 인도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네를 관심을 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다 볼보신다고요.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대요. 고통 가운데 헤매다가 한 유목민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여기서 오아시스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그런데 그때 유목민이 이렇게 말했대요. 쭉 가다가 다음 주 금요일 날에 라이턴 하세요. 그랬대요. 대충 인도하잖아요. 대충. 우리 목자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 선한 목자는요 그렇게 인도 안 하세요. 정확하게 한 영혼 한 영혼 양 한 마리 한 마리 딱 돌보시고 이 양이 지쳤는데 저 양이 지쳤는데 하나하나 그게 선한 목자예요. 사꾼 목자는 가다가 여러 마리가 지쳐버리잖아요. 그럼 한 마리는 이렇게 슬쩍 왜냐하면 맹수들이 뒤에 따라오니까 그걸 지키다가는 자기까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한 마리 슬쩍 놓고 가요. 그럼 그 한 마리 당하는 동안에 살 수 있으니까 선한 목자는 그 한 마리까지 지켜낸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사꾼 목자가 아니고 자꾸 선한 목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는 다 사꾼이었다니까요. 목자는 원래 사꾼이에요. 우리는 막 저 사꾼 목사 이러는데 원래 당시 목사는 다 목자들은 다 사꾼이에요. 사꾼. 삭을 받아서 내가 양떼를 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굳어 자기는 사꾼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한 마리도 안 잃고 다 데려가겠다. 주께서 여러분 그렇게 관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양을 자기로 대입시킨 거예요. 내가 지칠 때마다 자기가 지칠 때마다 소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다윗은 죽음의 상황 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자기를 살리고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경험했던 거예요. 이 다윗의 경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죠. 이제 양 그 목자가 이끄는 양이 100마리라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100마리의 양이 다 쓰러질까요? 100마리의 양이 다 쓰러지니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양이 한두 마리만 쓰러지면 목자가 가서 다 보살필 수 있는데 만약에 100마리 중에서 90마리가 쓰러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한 목자니까 다 케어는 해줄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바쁘겠죠. 100마리 중에서 한 10마리만 쓰러져도 괜찮아요. 90마리가 쓰러지면 힘들어요. 그럼 오늘날에 보시죠. 오늘날에. 오늘날의 교회는 100마리 중에 90마리가 쓰러질까요? 10마리가 쓰러질까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얘기하면은 그 객관적이지 않아요. 다른 교회, 전체적인 교회를 놓고. 오늘날의 양들이 체력이 좀 약해요. 내가 이제 목자를 따라서 푸른풀밭 가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면 체력 키우시잖아 말이에요. 주님이 가자고 하는... 우리가 주님이 어차피 패턴에 따라 움직여요. 2시간 가고 설 거니까. 그럼 2시간은 갈 만큼의 체력을 키우시라 이 말이에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데 아직도 어린 양처럼 매달려가지고 안아주세요. 이러면 목자가 힘들죠. 물론 선한 목자니까 안 버려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직접 푸른 풀밭까지 따라가요. 아니면 쓰러져가지고 다 맴매 하고 살려주세요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쩌면 온실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온실 속에. 그러니까 야생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믿었어요? 쿰란 같은 데 있잖아요. 카타콤 이런 데 지하 동굴. 그런 데는 숨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믿었기 때문에 그 딱 오면은 신호를 하죠. 그 익투스 물고기 마크를 발로 그린다고 이렇게 싹 사인을 줘가지고 그리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들여오고 그거 못 그리면은 안 들여보내고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목숨 걸고 믿은 거니까 믿었다 걸리면 죽으니까 그 야생성이라는 게 그 성도들의 영혼이나 눈빛이 살아있어요. 막 근데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우리 교회 말고 좀 큰 교회 좀 수천 명 되는 교회 앞에 매주일마다 칼을 하나씩 딱 대고 예수 믿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딱 했을 때 목숨 걸고 다니엘처럼 들어올까요? 아니면 어이구 그거 큰일 난데 돌아와 다음 주 이렇게 갈까요? 이번 주에 오시는데 누가 칼 대고 예배 드리면 죽이겠다고 하면 다음 주에 오실 분 그래도 끝끝내 들어오실 거예요? 어느샌가 성도들이 야생성이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면 힘들 거 각오하시라고요. 그리고 따라가자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까지 따라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여러분이 쓰러지더라도 절대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격려하시고 권면하고 힘 주신다고요. 1년에 한 번만 쓰러지세요. 봄, 가을로 두 번 쓰러지는 것도 괜찮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쓰러지면 힘들어요. 아시겠죠? 네, 힘을 기르셔야 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어떤 힘을 주세요? 이사야서 40장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그러니까 능이 없는 자여라도 힘을 더하시나니 오히려 젊은 소년은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 그 다음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혹시 여기에 피곤한 양이 있어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양이 있어요? 주님을 앙망하며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가 독수리가 창공을 비행하듯 그 새 힘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신다고요. 소생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살려내신 하나님이니까. 그럼에도 혹시 광야에 나가는 게 겁나요? 뙤약빛이 두려우세요? 더 멋진 말씀 드릴게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우리 첫 이거 시편 23편 강의할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있는데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요, 구약에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하는 예언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겠다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 구약에 이 다윗이 만났을 때 목자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선한 목자가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능력이 전혀 다르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메시아가 오셔서 새 나라와 새 땅에서 행하실 일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스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빨래를 하러 샘터에 나가야 되는데 이 좋은 세상에는 세탁기에 돌려서 넣으면 하면 되잖아요. 추운데 얼음 깨고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세상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목자는 이 양떼를 데리고 광야를 지나서 저기 물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오신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겠대요?
우리가 힘들까 봐 광야에 아스팔트를 쫙 깔아놓겠대요. 심지어는 물, 강물을 내가지고 물을 저기 찾으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앞에 물이 쫙쫙 흐르게 만들어주겠대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과 함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풀밭이 되어버리는 역사. 여러분 가정이 풀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잔잔한 물가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어도 이미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따라가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살 길이에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대로의 길이 열리고 사막 같은 길에서 강물이 흘러넘치는 기적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앞에 그것을 여시고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